전까지만 하더라도 삼복더위 때문에 네. 고생 많이 했는데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이제 긴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9월이라는 게 실감날 정도로 예. 이제 잘 때 예, 네. 속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현금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 정말 성격 버리겠어요. 왜요? 아니 올랐으면 하는 거는 어쩌면 그렇게 끝모르게 떨어지고 좀 떨어졌으면 하는 건 어쩜 그렇게 올라요? 네. 공공요금, 뭐 환율, 뭐 날개를 달린 듯이 오르죠. 뭐 떨어졌 주가는 왜 그렇게 떨어지는데요? 예. 요즘 성격 버리겠어요. 그래요. 예. 뭐 이렇게 많이도 떨어지지만 또 하나 안 떨어진 건 있어요. 어? 안 떨어진 거 뭐예요? 저의 인기요. 아. 뭐 예전 씨입니다. 예. 예. 비 웃냐?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때요? 선재 씨는 뭐가 좀 이렇게 떨어지면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 글쎄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그 전기세 이런 거는 오른 것 같아요. 맞아. 가스요금. 아, 맞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생활비가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서. 야. 이선희 씨도 완전히 주부 다 됐네요. 그럼요. 네. 저 생각보다 꼼꼼하고 그래요. 예. 그런가 하면 설비 씨 오늘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저요? 아니, 왜냐면 하고 그 앤디 씨와 절친한, 그러니까 시아버님. 그렇죠. 예. 시아주버님. 예. 뻘대잖아요. 인사 한번 하세요, 시아주머니랑. 예. 아, 안녕하세요. 아직 어색해요. 자주 좀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니, 처음, 두 번째. 가족 모임 같은 거 없으셨어요? 앤디 씨랑요? 앤디 씨가 저 안 껴줘요. 앤디 씨가 저를 안 껴주는 것 같은데. 안 보여줘요. 바깥에서나 사적으로는 전혀. 아니, 바깥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그래요? 없어요. 네. 앤디 씨랑 솔비 씨 두 분 중에서 경제관념이 좀 더 뚜렷한 분은 누구예요? 꼼꼼하게는 오빠가 더 꼼꼼한데 제가 좀 더 독하죠. 그래서 이제 돈이나 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알뜰하지 않아요. 그럼 솔비 씨는 뭐가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한 거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기름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기름은 진짜 길바닥에 다 뿌리고 다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 길바닥. 크리스티나의 한국 경제생활 적응기. 나도 한국 아줌마예요. 음식 나왔어요. 지난주 그녀 회원들과 우리로 몸보신을 하고 알뜰주부답게 신상 모니터 요원으로 활약. 공짜로 먹을 거리를 두둑이 챙겼는가 하면 이탈리아에서의 닭살 러브스토리가 전격 공개됐는데 안영씨가 운영하는 장난감 대여센터. 연회비 5,000원이면 1년 내내 다양한 장난감을 마음껏 대여할 수 있어서 요즘 주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빠 마이야. 안녕. 안녕. 아이고 시끄러워. 방송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오빠 비싼 건데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빨리 할게요. 이모가 이거 빌려줄게요. 같이 집에 가요. 우리가 이거 같이 가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예, 저 정도 돼요. 저 때가 진짜 귀여워요. 그걸 뭐 하려고요? 아, 지금은 예윤이 목욕시키려고 녹차 준비했어요. 왜냐면 목욕할 때 녹차 피 좋고 아토피도 좋아요. 아, 나도 몰랐어. 제가 잡지에서 읽었어요. 이거 기본 아니에요? 어머니, 한번 해보세요. 물 어때요? 아주 좋았어요. 우리 더러운 예윤이. 싼 토끼 토끼야. 야.
도끼, 도끼야. 잡으면서 어디로 가느냐. 저기 하나도 안 맞아. 무슨 노래야? 그거 쌍떡키 노래 아니에요? 바다로 가겠다. 크리스티나가 노래를 뭐 되게 잘 부르는 편은 아니죠. 괜히 내거 후대요. 요즘 배고파? 뭐 줄게요? 뭐 줄까? 어, 두부밥 있네. 저번에 외숙 먹어가지고 모니터 갖고 갖고 온 거 아니야. 아, 맛있다. 공짜야, 공짜. 오, 오, 맛있겠다. 어때요? 맛있다. 아니, 이제 남편분이 카메라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어요. 맛있는데? 몇 주 동안 하더니. 자기? 이름이한테 주세요. 왜냐면은 좀 뜨거워서 좀 식혀서 줘야 돼. 그래. 맛있어. 아니면 예은이 많이 배고파요 지금. 맞아. 다 먹어도 돼요. 어릴 때부터 인내심을 키워야지. 아이 자기. 예은이 먹을까? 줄까? 네. 네. 크리스티나의 아주 특별한 한국 체험기. 체험 그 첫 번째는 2008 서울 푸드 페스티벌. 5000년 역사가 담긴 한국의 궁중 요리와 전통 음식, 다양한 전통 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인근 궁중에서 임금님이 이제 식사하시는 12첩 반찬. 12반찬 다 혼자 드시면 이따가 돈도 할 거예요. 아니요? 네, 빨리 가요. 가자. 자, 이제 마지막 그만 나왔습니다.